왜 하필 그때 그 지갑이 생각났을까요? 내 인생이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오래전 화장실에서 주운 그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명문대학 음대 학생증.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때 내가 열렬히 꿈꾸었던 삶을 잠시 들여다보려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주체할 수 없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녀가, 정확히는 그녀의 인생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들기로.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 너로 살아가기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사실 그 피해자가 옛날에 그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지갑을 김 씨가 우연히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피해자가 체포 당시 임사부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파혼을 당한 상태였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 씨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래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 신분증 주인이 음대생이더라. 김 씨가 어릴 때 음대를 준비하다가 포기를 했었었는데 과거 자신이 꿈꿨던 그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너무 부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남의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왜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발급 자체를 어떻게 받은 거예요? 명의가 뭐... 지갑에 있던 학생증을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데 그때 당시는 학생증도 신분증 대용으로 학생들은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 했는데 그때는 됐구나. 그 운전면허증이 본인의 새로운 신분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사진이 달랐을 텐데... 몇 년 전에 내가 성형수술을 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면허증을 만들고 새로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해서 핸드폰도 개설하고 통장도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피해자 SNS를 이제 들어가서 훔쳐보다가 나중에는 학번 주민번호 이런 것 조합해서 대학교도 들어가서 다 메일도 검색하고 다 그렇게 했죠. 결정적으로 바로 이 대목에서 이분의 잘못된 욕망에 불을 지핀 트리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음대생이 아빠랑 주고받은 메일이 결정적인 트리거였던 거예요. 왜요? 이 메일에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딸이 해외에 있으니까 아빠랑 이게 메일을 이제 안부를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 내용 보니까 아빠하고 딸하고 이 대화 내용이 너무 자상스럽고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부럽다고 그 인생을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김 씨에게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1997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울에서 괌으로 가던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건이었는데요. 거대한 보잉 747기가 탄산이 부서진 채 누워 있습니다. 그때 김 씨는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사고로 아빠하고 오빠를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비행기 타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이제 김 씨가 이제 우울증하고 공황장애를 알아왔고 잠을 자면은 비행기가 불에 타는 그 악몽을 자주 꿀 정도로 너무 힘들게 지냈대요. 그런데 그 음대생은 자상한 아빠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삶을 부러운 거지.
결국 그 여자처럼 살겠다고 마음 먹었던 거죠. 아니 뭔가 짠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용납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피해를 준 거잖아요. 네. 이거는 본인의 그런 슬픔과 우울함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인의 진짜 마음을 기만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네. 네. 이런 경우들이 소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얘기하죠. 타인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자아와 이 사회적 목표의 자아가 괴리감이 너무 크면 사람들은 그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나가는 게 정상인데 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이거 노력을 생략해버리고 타인이 성공하는 것을 자기에다 거기다 올려놔요. 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처럼 된 것으로 자기가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병이네요, 병.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이제 이 리플리 증후군 생기면 제가 병이라는 말씀 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범죄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의 신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살해하는 사건들도 있잖아요. 아유. 대화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정여인의 말투예요.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또 전달하는 형식으로 계속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자식으로 보래요. 채찍으로 그쵸. 때리래요. 때리래요. 오늘은 두 번 때려야 한다고 했어요. 목사 부부 말로는 정여인한테 지시를 내리는 또 다른 인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이, 또 있어? 뭐야 이건? 근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요. 정여인의 딸입니다. 응? 정여인의 딸이 아팠었다면서요? 아프다며. 그 정여인이 이제 목사 부부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내 딸이 사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아이다. 우리 딸이 방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애들을 때리래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너무 허무하다 진짜. 그 정여인이 자기 딸을 신격화해서 신과 다이렉트 메시지를 나누는 사이인 것처럼 믿고 그걸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가 믿었다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믿을 수가 있나, 목사라는 분이? 정여인 딸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 목사 부부가 그 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러 정여인 집을 이제 자주 갔는데 정여인 딸이 이제 삐쩍 말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자기 옛날 모습과 같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까 무슨 병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강직성 척추 측만증. 기도로 당신 딸의 병을 낫게 해줄게요.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통 딸이 낫지 않으니까 정여인이 이제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죄 때문에 우리 딸이 낫지 않는 거다. 그걸 들은 목사 부부가 정여인에게 죄책감을 좀 가졌고 그때부터 이제 정여인이 하는 말이라면 다 믿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정상적인 그 교회와 목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폐쇄된 집단 안에서는 자신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뭐라도 해내야 된다라고 이런 심리적 압박감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고 판단 체계가 이제 점점 무너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그렇죠. 이게 소위 이제 자기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해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교묘하게 포장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저는 참 대단한 게 우리 형사님들이 자백도 나오고 현장검증까지 끝났으면 사건을 보통 이제 마무리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계속 탐문을 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형사의 촉과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뭐 체포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체포영장 신청하면 되게 보통 뭐 영장 나오기까지 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혹시 도망갈지 모르니까 정의인 집 앞에서 저희가 이제 잠복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 영장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체포를 했고. 그런데 그때 안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나중에 왜요? 듣고 보니까 정의인이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갈 준비를 하고. 도주하려고? 예, 도주하려고. 그 자기가 알았네. 지 잘못이 뭔지 알았네. 괜히 알죠. 그 정여인을 체포해서 경찰서로 이제 데리고 왔죠. 네. 데리고 와서 형사님들은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들이밀면서 이제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여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아우, 나 듣기 싫은데. 때리라고 한 건 맞는데 정말 죽을 줄은 몰랐죠. 아... 미친 진짜. 야, 근데 진짜 정여인 정말 악질이네요. 맞아요. 진짜 와 막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래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제 목사 부부가 이제 기도를 해준다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그 집에 이제 자주 들락날락했대요. 애들도 이제 딸한테는 이모라고 하고 정여인한테는 이모 엄마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이게 친근하게 이렇게 지냈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애들이 우리 집은 깨끗한데 이모 집은 왜 더러워요? 이런 말을 했는가 봐요. 정여인이 이제 그걸 듣고 이제 기분이 나쁜 거야. 애들을 혼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애들한테 귀신이 씌었다. 아마 우리 모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 거다, 니네. 때려보면 귀신이 씌었는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 부부가 애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야, 참. 콘텐츠 공작도 즐겨봐, 2채널.